피터 별풍선 두 개로 팬가입 고마워. 경기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맵 투혼입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입니다. 7시 쪽에 위치한 선수 윌메이드 점프로 박세정 선수의 진영. 7시 노란색 토스로 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진영 1시 쪽입니다. KT 점프로 김태형 선수의 진영. 1시 빨간색 테란으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는 네 번째 테란 대 프로토스전인데요. 과연 이 테란 대 프로토스전 경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C조에서는 변현재 선수가 먼저 16강 진출 티켓을 따냈고, 이제 남은 선수는 박세정 선수, 김태형 선수, 그리고 구성훈 선수입니다. 위치 대각선 아무래도 뭐 잭이 좋은 위치라면 잭이 좋은 위치가 나왔는데, 일단 두 선수 모두 라고 말하려는 순간 보니까 김태형 선수 일단 베럭스 조금 전진해서 베럭 더블을 준비해주고 있고, 박세정 선수는 일단 무난하게 본진 쪽에 게이트에 어시뮬레이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김태형 선수가 초반에 피해 안 받고 만약에 이거 더블 완성만 시킨다면 너무 안정적으로 테란이 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치도 대각선이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에게는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는 SCB 서치 출발을 했고, 박세정 선수는 서치 출발합니다. 본진 쪽에 지금 게이트의 코어까지 건설하면서 일단 출발하는데, 상대적으로 멀티타이밍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죠. 박세영 선수 게이트 투 게이트까지 늘려주면서 한번 푸시 준비를 해보는데, 일단 프로브 올라온 거 마린으로 일단 뒤쪽으로 한번 크게 밀어내긴 했거든요. 김태형 선수 입구 쪽에 지금 벙커 지으면서 최대한 지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박세영 선수가 일단 프로브로 마린 이렇게 나와서 농성 버리고 있는 거 보면 더블 예상하면서 드라군 뭐 한 기, 두 기 충원 되는 대로 일단 바로 올라가서 조금 푸쉬를 시도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연 그 푸쉬에서 얼마나 재미를 볼 수 있느냐가 또 박세정 선수의 멀티 타이밍이라든지 이 두 선수의 경기 중후반까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박세정 선수 3시 쪽으로 프로방기 돌렸고, 그러면서 일단 드라곤 한기 압박을 위해 올라가는 상황. 본인 쪽에 지금 서서히 팩토리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 지금 드라 사업이 완성이 안된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은 타이밍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이 거의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드라 오드라까지 찍어주면서 박세정 선수, 김태형 선수 한번 때리는데, 김태형 선수 SCB가 조금 느리게 뛰쳐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뛰쳐나와서 벙커를 리페어 해주고 있고,
이거 리페어 속도가 좀 빠른 거 보니까 여기 SC 위안이 3기가 붙어 있나요? 어? 어? 신경 써야죠, 김태형 선수. 지금 이 타이밍에 진짜 이번 컷 깨지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김태형 선수 탱크 생산하면서 일단 시즈업하고 팩트 2팩까지 늘려주고 있고, 박세정 선수는 이렇게 압박해주면서 지금 앞바닥 가져가고 있는데요. 드라곤은 어느새가 지금 4기까지 충원이 됐고, 탱크 한기 일단 나와서 드라곤들 좀 뒤쪽으로 밀어내 보겠지만, 여기서 지금 서로서로 컨트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박세정 선수가 저 탱크 스나이핑 하려고 한번 달려들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도 이거 지금 탱크 퉁퉁포 쏘는 컨트롤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박세정 선수는 지금 9시 쪽에 트리플 멀티를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김태형 선수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냥 바로 트리플을 따라갈지, 아니면 일단 투팩 완성시켰기 때문에 한 번쯤 진출을 시도할지. 일단 박세정 선수도 뭐 압박은 했지만 초반에 드라 잃지 않고 최대한 아껴주면서 뒤쪽으로 빼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9시 쪽 멀티까지도 가져가는 박세정 선수. 아, 지금 김태형 선수도 제 3멀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1멀티, 2멀티네요. 제 2멀티 지금 3명중 멀티에다가 멀티를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태형 선수 벌초를 한번 찌르고 올라왔어요. 타일런으로 일단 입구 막아주면서 멀티 무난하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박세정 선수가 지금 뭐 3리 멀티 가져가는데 피해를 입은 상태는 아닌지라 상황 좋은데, 김태형 선수 이 옵저버 잡으려고 지금 이 마린이 따라다니는 건가요? 와, 잡았어요. 마린 내기가 깨알같이 따라다녀가지고 결국 옵저버를 잡아냈고,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도 3리 멀티. 근데 박세정 선수 이거 옵저버를 일단 확인을 했거든요. 본진 쪽에 지금 3리 완성되면서, 포지가 지금 투포지 테크보다 그쵸 아주 올라가면서 바로 지금 포지 투포지까지 올려주고 있는데, 게이트는 아직까지 포게이트 서서히 지금 게이트도 늘어날 타이밍이 오고 있거든요. 김태형 선수는 여기 심시티 해주면서 3시 멀티를 준비하고 있고, 선수는 팩토리 3팩 스타포트까지 이제 서서히 추가 태클을 준비하는 상황. 이러면서 지금 박세정 선수가 어쨌든 테란이 치고 나오는 한 전 타이밍쯤에 멀티를 하나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다면 좋은 상황인데, 일단 6시 쪽 멀티를 선택을 했거든요. 보통 선수들이 스타팅 멀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반면에 일단 박세정 선수는 계속해서 3-6-6 멀티를 선택을 합니다. 선수 옵드라 데리고 다니면서 일단 여기저기 마인 제거에 조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드라곤이 마인을 밟았고, 일단 토스들이 가장 좀 피곤하고 신경 쓰인다고 하면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컨트롤 정말 보지 않아도 될 피해이기 때문에.
비벽 보지만 뭐 일단 어? 와 여기서 아 여기서 이 프로브가 이렇게 잡히네요. 프로브를 일단 가스 채취하고 있는 프로브를 한 타이밍 정리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두 번째로 재미를 봅니다. 김태형 선수, 박재형 선수 인구수 109 카운트 이제 병력 쌓아가고 있고 중요한 건 지금 김태형 선수 인구수 110이 넘었거든요. 아직 지금 아비터의 모습이 그쵸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배슬이 더 빠른 타이밍에 일단 생산이 된 상황. 일단 6시 멀티 완성시켜주면서 멀티 자원 채취 시작했고 아 이거 계속 조금 피해 입어요. 박세정 선수 마인 또 밟았죠. 김태형 선수는 계속 지금 소수 벌처를 돌려주고 있는데 입구 쪽도 지금 드라곤으로 굉장히 봉쇄를 잘해주면서 벌처한테 최대한 지금 빈툰을 노출당하지 않겠다는 박세정 선수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지금 드라곤들이 워낙에 입구 쪽을 잘 틀어막고 있어서 당장에 뭐 벌처로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정 선수 이러면서 지금 3령이 활성화 타이밍에 본진 쪽에 탱크 늘리기 시작합니다. 아 팩토리 늘리기 시작합니다. 5팩, 6팩, 7팩, 8팩, 9팩까지 팩토리 늘어나면서 이제 배슬도 생산이 됐고 한 발 한 발 앞쪽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빠른 타이밍에 투포지를 돌린 박세정 선수는 지금 거의 공과방 1업이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고 일단 김태형 선수는 공1업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 와 이러면서 박세정 선수가 지금 5시 쪽까지 멀티 확장을 해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김태형 선수가 일단 뭐 200대 200 싸움 유도하면서 그 한방 치고 나간 타임은 알겠지만 이거 투싸 멀티 너무 무난하게 그냥 쭉쭉 늘려주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김태형 선수도 뭔가 분명히 조금 한방 이후에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한 타이밍 치고 나오는 김태형 선수 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공 1업인데 아직까지 추가 업그레이드 지금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단 김태형 선수가 한번 과감하게 치고 나왔는데 박세정 선수 아비터가 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일단 온리 지상군 싸움인데 이게 병력이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건 위아래서 지금 한번 구경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회군시킬 생각인가요? 병력들 압박 들어갑니다. 일단 드라곤으로 한번 툭 치고 빠지고 툭 치고 빠지고 그러면서 지금 아비터 나오고 병력 조금도 모아볼 시간을 벌어내는 박세정 선수. 달려드는 박세정 선수 쪽인데 일단 김태형 선수가 디펜시브 굉장히 잘 걸어주면서 병력들 한 타이밍 뒤쪽으로 아 이거 박세영 선수의 5시 쪽 멀티는 결국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한방 싸우면서 김태형 선수가 이렇게 이득을 보기 시작하면 일단 6시 쪽 멀티 그리고 5시 쪽 멀티는 동시에 좀 차단을 당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본대 병력으로 앞마당 쪽 조이면서 소수 탱크 병력 돌려서 6시 파괴시키고 5시 파괴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박세정 선수가 지금 멀티 위험하고 일단 먹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11시 쪽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데 탱크들이 김태형 선수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먼저 달려듭니다. 박세정 선수 저 이거죠. 김태형 선수는 3탱크로 일단 6시 공격 2탱크로 5시 공격 센스있게 박세정 선수 다크 생산하면서 일단 탱크 최대한 공세해서 멀티를 지켜내는데 한 군데는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김태형 선수 6시 쪽에 병력 집중하고 있는데 박세정 선수 본진 쪽으로 그냥 빈집 터리로 방향을 잡나요? 지금 추가적으로 나와있는 병력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병력들이 다 지금 공격에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박진영 선수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어느 정도 병력들은 또 회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스캔 뿌리면서 5시 좀 멀티도 다시 한번 확인시킬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격 들어와 있는 6시 병력 위에 박진영 선수의 군대 병력 리콜 떨어지면서 일단 6시 쪽도 병력 막아냈습니다. 5시 쪽 다시 한번 지금 탱크들이 올라왔는데 본대 병력과 달라붙는 박세정 선수의 병력들 공이어 방이어 완성된 토스 병력들이고 김태형 선수 공이어 방 1업인데 아 이거 질렀다 어디가 질럿은 어디에 박세정 선수의 질럿 이거 멀티 5시 깨지고 6시까지 날아가겠는데요. 박세정 선수가 이게 지금 안 좋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9시 멀티랑 6시 멀티 3용이를 이렇게 선호하게 되면 게이트를 늘릴 공간이 상대적으로 지금 본진밖에 없기 때문에 후속으로 나올 수 있는 유닛 회전력, 자원 회전력이 너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토스가 막 자원을 이렇게 멀티를 여러 군데 가져가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게이트를 많이 늘려서 진짜 한 두 바퀴 돌면 200 찰 수 있게 이렇게 게이트 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세정 선수 게이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조금 회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지금 드라운드 여기 한 개 끼어있고 결국 5시는 5시대로 6시는 6시대로 파괴를 당하면서 일단 박세정 선수의 추가 멀티는 다시 한번 11시와 11시 앞마당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 5시 앞마당에 자신의 멀티를 추가적으로 펼쳐주는 모습 지금 박세정 선수 12시 쪽에도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태형 선수 멀티 깨자마자 지금 5시 스타팅 멀티 본인이 가져가기 시작했고 박세정 선수의 병력들은 지금 계속해서 충원이 되고 있는데요. 김태형 선수도 어느샌가 지금 본인 쪽의 팩토리 굉장히 쿠페까지 많이 늘려줬기 때문에 회전력 나쁘지 않아요. 테란이 이렇게 라인 잡고 반땅 싸움으로 자원 먹기 시작하면 토스 입장에서는 뭐 어디 한틈 진짜 빈 군데 찾아서 리콜로 재미를 본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투원에서의 센터 이 바리케이트가 테란한테는 너무 좋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탱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질럿 드라군들이 달려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6시 멀티, 5시 멀티 날아가면서 타격이 워낙에 있었던지라 일단 박세영 선수의 후속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지금 그 와중에도 잘해주고 있는 게 센터 쪽 뚫려 판단 안 하고 일단 리콜로 그쵸? 이거요. 빈틈으로 김태형 선수의 5시 멀티를 파괴시켜주는 판단은 굉장히 좋죠? 이러면서 센터 쪽 지금 조이기 하고 있는 탱크들까지도 일단 정리를 해줬고 이러면서 박세정 선수는 11시 앞마당이랑 11시 쪽 어쨌든 이거 원활하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고테크 유닛 하이템플러까지 활용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김태형 선수가 와 탱크가 이게 몇 기야 대체 한 부대도 넘는 탱크가 거의 핵폭탄 수준으로 박세정 선수의 앞마당 쪽을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박세정 선수의 본대 병력이 지금 11시 쪽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려 지금 리콜 들어갔던 병력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길도 없고요. 아 이거 박세정 선수 본진이 그냥 이대로 침탈을 당하나요? 업그레이드랑 그리고 뭐 아비터까지도 여기서 생산 건물이다 뭐 테크 건물이다 지금 여기 다 지어져 있는 상황인데 부랴부랴 지금 여기에 막 파일럿 건설해서 인구수 막힌 거 뚫고 박세정 선수 게이트 늘리고 아비토 두 기가 일단 내려오는데 이게 과연 머리 위에 리콜이 떨어지면서 여기 있는 거 한 번, 여기 있는 거 한 번 두 부대 리콜 하면서 요병력을 막아낼지 아니면 스테이스 필드를 쓰게 될지 일단 선택은 스테이스 필드 한번 쓰고 병력들은 최대한 좀 아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질럿과 하이템플러는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거든요. 한기가 여기서 아직까지 지금 멀티 좀 괴롭혀주고 있고 근데 중요한 김태형 선수도 지금 자원줄이 이거밖에 없어요.
추가 멀티 요거 지금 다시 5시 안마당 시도할 거거든요. 물론 지금 미네랄 경쟁력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리콜 떨어지면서 박수정 선수가, 아 이거는 경력들 정리하죠. 리콜 질러뜨 떨궈 주면서 하이템 플러스 스톰 쏘고 뒤쪽에 드라군들까지 보충이 되면서 일단 본진 쪽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11시 쪽 자원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게이트 늘렸고 본진 쪽 게이트도 아직 몇 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박세정 선수가 아직까지 많이 살아남아있는 아비터로 한 번쯤 다시 한번 뭐 3시 쪽이라든지 아니면 5시 멀티만 못 가져가기 여기 리콜 떨어지면서 충분히 김태형 선수 압박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세정 선수는, 아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박세정 선수 집중해야죠. 박세정 선수는 무조건 지금 5시는 안 준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야 되고,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김태형 선수는 어쨌든 지금 이 한 방 모으면서 5시 쪽 멀티 돌릴 시간 벌어내려면 이걸로 다시 한번 순회 공연으로 여기 11시 쪽 쳐내야 돼요. 사실 지금 뭐 소수 드랍십 운영해서 뭐 드랍십 하나로 2탱크 드랍 뭐 아니면 1탱크 2발사 드랍 하면서 여기저기 프로브 피해를 조금 누적시켜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태형 선수 멀티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박세정 선수는 다시 한번 지금 병력들 모아주고 있고 인구수 170대 199, 김태형 선수 어느샌가 다시 200을 채웠습니다. 박세정 선수 12시 쪽 추가 멀티 건설하고 있는 상황. 박세정 선수 아비터를 거의 안 데리고 다니시네요. 근데 아 이거 병력 잃으면 안 돼요. 박세정 선수 병력 뒤쪽으로 빠르게 치고 빠져나가야죠. 12시 쪽에 김태형 선수가 지금 앞마당 이거 지금 커맨드 건설에서 띄워가지고 날아왔는데 되려 넥서스가 먼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고, 아 이건 크네요. 벌처가 지금 들어와서 깔같이 하이템플러 저격 딱딱딱딱 해주면서 박세정 선수의 병력 비율을 또 파괴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아비터 한 개가 숨어 있는 거는 분명 요 위에 리콜을 한번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리콜보다 요기를 지금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얼마나 빠르게 생산이 될 수 있느냐거든요. 박세정 선수 아비터가 달려가는데, 아 많아요 터렛 리콜 실패. 그러면 이거 막는 거에 지금 목숨 걸어야 돼요. 박세정 선수 본진 쪽 게이트가 조금만 더 살아남았더라면, 자원 회전력이 조금만 더 좋게 돌아갈 수 있게 했더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태형 선수 박세정 선수의 11시 앞마당 쪽을 파괴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테란 공사업 방위업이고요. 토스는 공사업 방삼업.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 바로 시간 주지 않고 박세정 선수의 11시 스타팅까지 공격 들어가는데, 이거 막아낼 방법이, 아 하이템플러 나오는 쪽쪽 지금 막 벌쳐 탱크의 요격을 당하고 있고, 아 미터가 지금 내기 뭐 여기에 리콜 다시 한번 떨어져 리콜 떨어져서 타이밍 버티기는 합니다만, 일단 여기에 탱크 많고요. 사실 이거 풀리면, 이거 잡히고 나면 이 탱크 시드 풀고 다시 올라오겠죠. 박세영 선수는 지금 추가 병력들 생산해서 어떻게 여기를 한번 지금 찔러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지금 방어가, 사실 박세영 선수 아까 리콜 떨어질 때 이렇게 벽타기하고 올라가서 위쪽으로 떨어졌어야지 너무 정직하게 터렛들 있는 대로 아비터가 좀 날아간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일단 11시 스타팅 병력은 정리가 됐고, 김태형 선수는 5시 앞마당에 이어서 12시까지도 추가 멀티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테란 지금 병력이 너무 많네요. 초반에 지금 김태형 선수 먹어놓은 자원이 너무 지금 힘을 바라고 있고, 박세정 선수가 뭔가 한 번씩 조금씩 컨트롤 미스 났던 것들이 피해를 누적 시키면서
스태미나가 좀 쌓인 느낌이거든요. 일단 최대한 병력들 좀 잡아먹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필드 걸려있는 병력들 동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김태형 선수의 본드 병력, 아 이거 하이 템플러도 없고 이미 EMP도 맞아서 스테이스 필드도 못 쓰고요. 아 박스정 선수 이번에는 11시 지키기 힘들겠는데 12시 쪽에 아 전이 상실이죠. 이거 드라곤 7기인가요? 8기? 와 진짜 박세정 선수 멘붕 오겠는데요. 김태형 선수의 본대 병력 12시 쪽 병력 미콜 떨어지고 단호가 내리는 거 보고 바로 11시 쪽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공격 들어갑니다. 게이트는 게이트대로 워낙에 지금 그러면서 김태형 선수의 5시 앞마당과 12시 멀티가 잘 돌아가고 있고 박세정 선수 뒤쪽에서 어찌어찌 병력들로 좀 쳐보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병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언덕 위쪽 장악하고 있는 이 탱크 병력이 문제거든요. 결국 박세정 선수 지지 선언하면서 김태형 선수가 최종전 진출에 성공. 구성훈 선수와의 마지막 테테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